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허진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지방은 구름 많고 대기 불안정에 의해 늦은 오후까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으며, 남부 내륙 일부 지방에서도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일부 해안 지방과 산간 지방을 제외한 전국이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지역이 많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실내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키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은 동해안과 남부 내륙 일부 지방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과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중부 내륙 일부 지방에서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에서도 오늘과 내일 서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조업하거나 항해하는 선박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